오른쪽에 불 3개 있는. 포션 사자. 단검 분사. 선택지가 정말 많군. 아, 아까는 김에 기계 잘 나왔는데. 전문성 똥공격, 전문성 튕겨내기 다 괜찮지 않을까? 일단 똥공격을 넣어야. 아, 그지. 왼쪽이구나. 똥공격. 대단원. 대단원이면 할만해졌는데. 단검 투척. 헐. 제비 저놈의 전문성은 왜 자꾸 나오지? 그래도 대단원 쓰기는 편하겠네. 전문성 진짜 도움 안 된다. 천장. 비갈김 쓰기, 전문성 쓰기.
부상 강화 굳이 필요 없지. 근데 이거 나중에 지울 거 없어지면 뭘 돌려야 되지? 뭐 설마 지울 게 없겠어. 똥문성. 능지처참 배신방해. 분리타임 저것도 돌려야겠다. 대다도 됐나? 잔상 넣고 대다도만 돌리자. 판도라 핵망치. 아 왼쪽 거지.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이제 불 그렇게 많이 볼 필요 없으니까 불탄 엘리트 잡자. 시계 받네. 제비. 제비 두 개면 됐지. 뭐요? 걸렸잖아요. 응? 윙부츠. 망토와 단검 강화 못하잖아.
방어 카드만 들어가니까 확실히 세네. 전문성 도저히 못 쓰겠다. 쓸모가 없다. 배신 두 개나 있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배신도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배신은 소멸이니까 대단원 짤 때 좋을 것 같은데. 세 장 차이 나고 강화면 코스도 한 개 차이 나죠. 이걸 시계 반대. 아. 오. 도리건. 고개 안 나오나? 미라의 손. 평소에 불꽃 예비 몇 개 더 돌려보자. 아스트로라벨 대개산장을 제거합니다. 실은 왜 내 카드 지우는데 돈 줘야 됨? 다리 걸기 불의의 일격. 대신 아이씨 불의 일격 다시 돌아왔구나. 내 폭주 최고다. 수리건
플립 타임. 빔세장. 댕. 먹을 게 없네. 댕은 변화 불가 아닌가? 사용 불가, 제거 불가야. 그러면 변화는 되나? 너무 아파. 이 정도면 대다돈도 필요 없겠는데. 제비. 제제제제제제제제비. 개꿀잼 드립을 들은 사일런트. 신성이다. 다 강화되어 있는데 신성이 필요가 없겠지? 아스트롤라베에서 나오겠지 뭐. 불쾌가. 이자상의 탈출구. 강철의 섬광이랑 수리검이랑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아 잠깐만, 왼쪽 카드지? 억. 광기 3개 할까? 미쳐버린 사일런트.
진짜 광기. 안 돼. 졸라 약하네 진짜. 대단원이 필요 없는 건 팩트입니다. 드룰라베 안 먹고 왔네. 끝나고 먹자. 으악. 광기 저거는 왜 1쿠스트로 올렸지? 이해가 안 되네. 네, 무쇠카드가 원래 카드보다 조금씩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상점에서밖에 못 사는데. 과일 주스. 귀제비. 파멸 돌리고 불의의 일격도 돌릴까? 대단원 똥문성 또 나왔네. 광기 좋은 광기에 들어가지 마라. 왜 자꾸 손가락이 빗나가죠? 엑스커밍아. 예비 강화된 거면 죽겠는데. 강화도 안 되고. 아, 야, 거 어디 갔어?
능지처참 두 개라서 딜은 아이고 회식이 딜은 도연대 저쪽 불로 가자 윙부츠 다슴 편한 생존자는 전략가 버려야 되니까 들고 갈 거고 똥 공격 필요 없고 전문성도 뭐 지금 그렇게 못 쓸 카드는 아닌 것 같고 폭주는 제일 필요하고 귀찌삐 빼는 게 제일 난가? 아 근데 귀찌삐는 어차피 없어지잖아 거북 알아버릴까? 어차피 수리검은 뭐다 거구로 본다 치고 아니면 아예 지금 능지처참 두 개로 딜하고 있으니까 탄성 플라스크를 뺄까? 근데 탄성 플라스크도 광기 잘 받는 데다가 달팽이 같은 거 생각하면은 뺄게 없는데 미션이라서 빼긴 빼야됨 강화 안된 딸꺽을 뺄까 무력화 없으면 다리 못 걷고 똥중 똥중 똥문성 제발 아이고 아프다 진짜 시계 맞았네 수리검까지 있어가지고 처음에 광기 한 바퀴 돌리고 나면 엄청 세지는데 그 전이 위험하네 아, 달팽이. 광기 좀 광기에 쳐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탈팽이는 리얼 서설이다. 와. 못 이기나 이거? 엿같은 탈피. 파멸 꺼져, 독지 꺼져, 똥중은 남아있어. 탄성 플라스크 이제 필요 없잖아, 탈피 잡았으니까. 유리칼 에반데. 일단 유리칼은 수리검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남겨놓고 분리타임 지우고 뺀사 신경을 강화 안 돼 있어도 저걸 넣어야 되나? 저거까지 넣으면 너무 말리는 거 아닌가? 그 엔전을 들고 갈까? 신성 포션에서 신성 나옴. 내가 봄. 으아.
저거 뭐냐 저거 능지처참 겁나 쓰네 보금이 신성 포션 강섬도 개구리이남 잔상 두개라서 아이 주관 계약이 겁나 힘드네 욕심 아니겠지? 하는 게 맞겠지 아니 광기 아이씨 그지 같네 아니 광기에 들어가잖아 이러면 아 됐어 제비 두 개 넣어놨으니까 넘겨도 되겠지 폭순 한 개 넣을걸 심장이 허접이 된 것 같다 폭주 전문성 사기적이다 사기가 맞긴 하지 내가 사기를 당한 입장이지만 섬탑의 진정한 보스 달팽이 강섬다 꺽덱 아스트롤라베가 짜준 덱 스릉 승리 빛나는 것이 좋아